유학생활을 할 때는 오빠 맥주 둘이 어떤 맥주. 사이 어떤 사이였어요? 맥주를 먹는 사이였죠. 예, 같이 공부하고 그러던 사이였는데 이번에 이렇게 유해인 씨 공연에 참여하게 돼서 정말 너무 아주 기쁩니다. 그리고 혜인 씨 노래가 굉장히 호소력 있고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연주하면서도 계속 즐거운 시간 보내고요. 여러분들도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인의 소프트한 터치와 지금 굉장히 잘 어울리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원래 그런데 차분한 음악을 하니까 그냥 많이 감당하고 계신데 힘들어 죽겠어요. 일단은 굉장히 큰 도전이 됐고요. 혼자 이렇게 사운드를 다 채워야 되고 더군다나 제 전공은 일렉 기타인데 이렇게 어쿠스틱 기타랑 나일론 기타를 하게 되니까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되고 굉장히 좋아요. 일단 음악이 너무 좋으니까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좋습니다. 너무 감성적이고 예, 편곡도 정말 좋으시고 뭔가 각 같이 하는 악기들의 그런 뭐라 그래야 되죠? 좀 조화라든지 그런 것들 정말 잘 생각해서 곡을 쓰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써주신 그런 트럼펫 라인들이 진짜 예, 감성적이고 곡에도 잘 붙는 것 같고요. 예, 저도 뭔가 이렇게 연주하면서 뭔가 약간 이렇게 속에서 이렇게 뭔가 올라오는 그런 감성적인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뭉클한? 뭉클한. 돈을 뻗으면 그 길을 따라서 마치 미술을 품고 일단 제가 진짜 학교 다닐 때부터 너무너무 좋아했던 진짜 우러러봤던 하늘 같은 선배님이셨기 때문에 그 선배님의 공연에 제가 참여할 수 있는 것만으로 너무 가슴 벅찬 그런 선배님께 같이 육아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사실 선배님이 이렇게 앨범까지도 너무 훌륭하게 만드시고 육아도 하시고 학교에서 학생들도 가르치시고 진짜 정말 대단합니다. 진짜 슈퍼우먼이거든요. 너무 힘들어. 떠오르는 그대의 미소.